저는 시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시집 왔을 때부터.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갔을 때부터 이제 우리 시누이. 그래서 누님. 시누이가. 네, 저희 남편이 막내. 누, 아, 그럼 누나 그러면 친구가 완전 친기지. 그러니까 시아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시누이가 계시고 남편이 막내다 보니까 제가 라이브하우스를 부산에서 했을 때 예. 유빈이 났을 때 제가 밤에는 나가서 노래를 하니까 그 고모님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하루 종일 봐주시고 봐주셨어요. 네, 하루 종일 봐주시고 네, 남편도 이제 가게를 같이 돕고 회사를 다니니까 밤에 이 아이를 다 씻겨갖고 딱 재워가지고 그 서방님이 아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놀다가 밤에 저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고 시어머님 역할을 대신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이제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고 살살 이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남편 흉을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술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신혼초 술을 마시면 이제 늦게도 들어오고 그때 저는 음식 장사를 오래 했어요 제가. 밤에 이제 아이도 봐줘야 되고 누군가가 손이 필요한데 이제 임신을 하고 그랬을 때 아우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 어머 어쩌면 좋노 아 안 그랬는데 우리 성국이가 어렸을 때 진짜 착했거든 많이 속상하겠네 아유 어째요 어떡해 그 내 마음을 막 다독거려주세요. 예, 예, 좋은데요? 야, 세상에 이런 시누이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계속 욕을 했죠. 아, 좀 다 흉을 아, 선을 넘었구나. 그 지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서방님께서 술을 전혀 안 하세요. 그래, 아, 내는 잘 모르겠지만 내 우리 남편은 술을 안 먹거든요. 그럴 때 또 정확하게 존댓말을 가지고 있으세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나빴던 거 네, 동생 똥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만해라, 안 먹거든요. 그만해라. 내는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이 속상하겠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세요. 그 다음 날 일찍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 내가 내 친구들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많거든 남편들이. 내가 물어봤는데 남자들 다 그렇다더라. 흔들러 엄청 나빴다. 네, 뭐 하다 보면은 뭐 2차도 하고 뭐 아 예 맞아요 형님. 아 그리고 올케 그 연하랑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케 그 연하랑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정말 시누이 나왔네요. 시누이 강림. 말씀을 정말 조근조근 예쁘게 아, 톤이 중요한가 봐. 네. 욕을 해도 그럼요. 해야 되는 뭐 그러면 되겠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울컥 올라오다가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우리 시누이처럼 저렇게 나한테 말씀 저는 가끔 그 시어머니를 우리 저 시누이한테 봐요. 아 우리 어머님이 저러셨겠다. 가끔 이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죠. 하나 눈치 없이 그걸 누나한테 얘기해갖고 그럼 또 누나가 특별같이 전화 네 요즘에 술 먹고 다니나 아, 그래도 아, 좋으시다 어, 그렇게 네. 이 정도면 뭐 상 받아야 돼 그러네요 그러네.